안녕하세요, 닥터유스입니다. 오늘은 설 명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센 레이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받을 레이저는 어뷰 레이저로서 박피를 하는 레이저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눕도록 하겠습니다. 참을만은 한데 좀 따끔하네요. 많이 예. 괜찮아요, 많이. 피나나요? 피 안 나는데? 아, 뭐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속편한 것 같네. 꼬마한 느낌. 너무 무리하게. 여기를 잡고, 여기를 잡고. 내가 얼굴에 안 달들어야지. 아, 이거 조금 아프네요.
그런 거지, 완전히. 자, 끝났습니다. 아이고, 얼굴이 좀 어떤가요? 많이 붉어요? 아니요, 지금은. 그렇게 붉진 않아요. 아마 조금 있으면 많이 붉어질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조금 아프네요. 네. 근데 마취를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김주수 원장님, 시술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. 어변 브라셀로 박피를 한 거고요. 이제 흉터가 있거나 모공이 좀 넓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어변 브라셀을 해주면 흉터라든가 모공이라든가 피부 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근데 단지 저 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조금 얼굴이 살짝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너무 많이 본다든가 뭐 사우나를 간다든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선크림 좀 잘 바르시고 재생크림, 제일 중요한 닥터유스 재생크림, 더마코트를 좀 잘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재생이 되겠습니다. 자, 명절 앞두고 닥터유스였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